김기영 삼성전자 부회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네, 여기 제천시 하소 세탁소 세탁의 달인 손님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. 저 보도가 나간 지 이제 꽤 한 이제 1년 좀 넘었, 1년 반 넘었죠, 이제. 예. 참 이렇게 올해 참 시민들에게 신년 새해 맞이 당부의 말씀 한마디. 붉은 닭 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소세탁소를 항상 애용해 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시고 또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그 저 하소세탁소 유병원 회장님이 그 저기 저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. 왜? 세탁 수선 비롯해서 항상 그 고객님들이 함께 주신 덕분에 제천에서 세탁소를 한 지가 벌써 38년이 됐습니다. 38년 동안 계속 수선과 세탁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제 출가를 다 보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일해온 지는 김신조가 넘어오던 해 67년도쯤에서부터 항상 반우지를 배우면서 항상 해왔는데 저희 가게에 그 뭐든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못 고쳐가지고 기술이 딸려서 나간 손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러나 항상 제가 고쳐서 만족해 하면서 나가는 고객을 보면서 저도 항상, 쾌감을 느끼고 항상 네오처럼 네오처럼 또 손님이 항상 그 제가 만진 옷을 가지고 잘했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참 행복하고 또 항상 우리 집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먼 곳에서 찾아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. 단양에서도 좀 많이 오고 있지. 인터넷을 보고 단양에서도 와가지고 여러 번 고쳐가셨고 또 뭐 청풍이나 입석 그 먼 곳에서 제 실력을 인정해서 찾아온 고객님들에게 항상 제가 그 만족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게 뭐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시민들에게 능력과 추진력까지 갖춰서 거의 완벽한 실력자라는 평가를 받은 그가 힘줘서 강조한 것은 사람의 성격이었습니다. 반드시 강함과 부드러움을 존중하는 사람을 보여야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나 코트 찾으러 왔어. 이 하얀 와이셔츠 같은 건 또 정성어린 손이 많이 가야 되죠. 아, 흰 와이셔츠는 네. 깨끗한 것이 생명입니다.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파라에 누렇게 된 것을 하얗게 만드는 그 비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밝히면 안 되고 그래서 따라하기 때문에 항상 흰 것은 네. 깨끗한 것이 생명. 깨끗한 맛에 입는 거니까 주름 가고 이런 것도 그냥 흰반에다 아 그렇죠 네. 아주 깨끗하게 안지름하게 해서 그래서 입고 다니면 고객들이 가지고 입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다 기분이 상쾌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?